예영아, 지아, 여보세요? 나 오늘 주황 오빠 맞다? 어디서? 백화점에서 아까 네 선물 사던데? 내 선물인지 어떻게 아니? 야, 속옷 매장에서 여자 속옷 사는데 그럼 네 거지 누구 거냐? 오빠도 너 받고? 아니, 나한테 들은 척 말고 시침대고 받아. 알았어, 언제 한번 보자. 그래, 난 시간 많으니까 네가 전화해. 안녕. 하여튼 오빠도 웃겨. 왜? 지아가 보니까 백화점 언더웨어 매장에서 속옷 사더래. 엄마도 아빠한테 속옷 선물 받아본 적 있어? 없어. 네 아빠 그런지 못해. 구식이라. 얼마 전에 앞으로 나 감동시키겠다더니 그거 생각한 게 그건가 보지? 여보, 주황인 예영이 선물하려고 속옷 사드래요. 누가 보니까. 당신 뭐 좀 느끼는 거 없어? 없어. 사는 것이 살 게 따로 있지. 컴퓨터 말고 너 좀 어디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없나? 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 업 아니라 다운 시킬 거야. 너무나도 여상스럽고 정신없이들 살아. 옛날에 이거 아주 필요도 없었다고. 옛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으니까. 옛날 같아봐. 여자들 탤런트가 어딨고 장교가 어딨고 박사가 어딨어. 그냥 가축처럼 일만 했지. 남자들은 사실 그리운 면도 있지. 아, 여보, 그거 말고 참옷 그거 말고 이거 입어요. 이건 뭐야? 젊어 보이게 헐렁하니까 편할 거예요. 원천? 사장님은 당신보다 한 살인데 오히려 몇 년 젊어 보이잖아?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체격이 작아서 그래. 여자마냥 얼굴은 둥글납작하게 생겼고 나 그거 하나도 안 부러워. 참, 누가 부럽대요? 어서 갈아입어요, 어서. 왜 웃어? 입혀놓고? 늙은 개구장애 같아. 귀여워 죽겠어. 남편 아주 갖고 놀아.